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전군의 모든 고민 우리가 해결합니다. 인권 고민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군기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예, 예, 예. 시간이 정말 번개가 너무 빨리 가요. 예,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많이 자라서 그래요. 네. 아, 근데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는데 그 전에 우리 행군기 식구들끼리 워크숍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요? 야, 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디로 갈 수 갈 수 있다면 워크숍을 네. 어떤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하와이로 가야죠. 하와이. 발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준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 서핑의 성지 양양에 가면은 되게 분위기도 외국 같고 되게 좋거든요. 같이 가시게요? 네. 껴주신다면. 아, 저는 경기도 가평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근데 경기도 가평이에요? 그 제가 서울 쪽으로 올라와 본 적이 잘 없는데 맨날 페이스북으로 보면 경기도 가평에 이쁜 펜션이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 되게 정말 소박하시네요. 좋아요. 저는 다 같이 워크숍을 간다면 행군기잖아요. 행군기 워크숍이니까 거기에 맞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11사단을 저는 가고 싶어요. 네, 11사단에 가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리행군을 저희가 다 같이 행복이니까 네. 14박 15일로 마지막 훈장 매고 되게 예. 다 같이 다 간다는 의미 다 같이. 시간이 되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저는 이곳을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일부터 강원도 철원 지역의 DMZ 그러니까 일명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민간이 개방이 되었어요. 보셨죠 기사에서? 네.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코스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A통문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외 A통문부터 화살머리 고지가 보이는 B통문까지는 DMZ 남측 철책을 따라서 3.5km를 도보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부터 GP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DMZ 내 비상주 감시 초소, 일명 GP라고 하죠. 네. 네, GP를 민간인이 볼 수 있는 거라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의미가 더 크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가는 건가요? 당장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절차가 있어요. 왜요?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홈페이지 두루누비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 DMZ기를 통해서 신청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추첨을 청하는구나. 네. 운이 또 따라줘야 되나. 우리 다 같이 지원해보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추첨에 떨어지면 출렁군을 하는 거.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특히 두루미가 올 동안 10월이 가장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위를 이제 피해서 좀 시원해진 가을에 가는 게 어떨지. 그래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워크숍. 자, 그렇습니다.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휴대폰 시국 타임입니다. 휴대폰은 스포츠 도박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어플 사용은 배달 같이 주소가 공개되는 얼굴 이제 막 토끼도 씌워보고 애기 얼굴도 해보고 전 여자친구의 그런 근황들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인권 주제는 더 스마트해지고 싶다로 준비해봤습니다. 장병들의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 귀에 기울이는 행군기 비밀 행군 상담소 오늘도 개장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 널 사랑한다는 그 말 또 널 그리워한다는 그 말 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 박자를 다르고 맞습니다. 해석 조금 맴드네요. 이거 맞나요? 요즘 음반 준비하시나요? 발성 연습하고 자, 오늘 비행사 주제에서 바로 할 수 없어입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다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노래를 할 수 없어. 너랑 방송을 할 수 없어.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진짜 고민이 왔습니다. 요즘 계속 밥을 먹어도 간식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데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하루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은 꼭 챙겨 먹고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PX를 가서 냉동식품하고 세 번? 과자하고 그 종이박스로 된 과자를 또 사와요. 그 종이박스로 된 과자는 하루에 세 봉지씩 먹고 아니, 근데 안 또 봉지과자는 일주일에 네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저 입대 전에는 58kg였어요. 야, 그래서 제 키가 183인데 지금은 10kg가 쪄서 68kg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좀 딱살 마른 게 콤플렉스여서 일부러 많이 먹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고 먹었는데 또 고프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무슨 기분인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말도 있죠. I'm always hungry. 저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그게 지금도 배고픕니다. 저는 훈련소 때 딱 들어가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먹고 막 배 그지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막 많이 먹었는데 먹는 양보다 이렇게 운동하는 양? 네. 막 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살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건강해지죠. 네, 근데 이슬비 하사님처럼 살이 빠지면 정말 다행인데 고민 장병은 10kg가 쪘다잖아요.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차이를 모르면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TV에서 본 건데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하고 메뉴를 고를 여유가 있으면 그거는 가짜 배고픔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먹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리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영 씨도 이제 가짜 배고픔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식욕이 넘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특히 이제 믹스커피를 되게 좀 즐겨 마시는 편인데 배고플 때는 믹스커피 마시면 이제 설탕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일단 한 단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껌이라든가 사탕을 이제 씹으면서 가짜 배고픔의 순간을 좀 넘기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머리를 쓰면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게 막 계속 땡기니까 최대한 머리를 비우고 그냥 멍청한 상태로 있으면 배가 고플 일이 없어요. 불사하지. 뭔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183cm에 68kg라면서요. 이게 고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얼굴이 되게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매가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죠. 저는 보여지고 그 일명 BMI 지수라고 하죠. 그거 이 신체 질량 지수. 183cm의 키에 68kg이면 지극히 정상이거나 오히려 더 쪄야 된다. 더 쪄야 된다. 마른 편이죠, BMI. 네.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뚱뚱한 게 아니라 냉동식품, 과자를 먹고 살이 쪘다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매 관리를 한 게 아닌 것이. 그렇죠. 그냥 군것질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그 너튜브를 너튜브 먹방이 엄청 많잖아요.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좀 먹고 싶은 욕구를 해소를 하고 대신 밥은 그 부대에서 주는 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러지 못해서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공감을 못 하겠는 게 먹방 보면은 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쵸?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먹고 싶게 될 그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를 이제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배가 고파요. 네, 맞아요. 정말로 가서 진짜 밥을 이만큼 퍼서 세 끼를 먹었는데 배가 고플 정도로. 우와. 뭐 카더라의 이 통신에 따르면 이제 군대 밥은 찐밥이라서 좀 빨리 배가 금방 꺼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네 갑자기. 네. 충성마트를 정말 자주 가는 저도 못 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차라리 건강해지게 냉동식품이나 과자를 끊고 뭐 육포나 치즈 이런 걸 사서 먹는 건 또 어떨까요? 그렇게 먹다가요. 치즈랑 육포도 좀 줄이고 우유랑 두유로 바꾸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해졌어. 충성마트 가서 우유랑 두유 사 먹으면 너무 너무 슬플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약간 극약 처방을 간다면 월급을 받자마자 적금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돈이 없으면 충성마트를 못 가고 네 그러면 돈 모으고 안 좋은 습관도 끊고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적금 모아서 나와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거짓 배고픔도 이기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8살 연상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27살, 여친은 35살. 와. 아직 귀염둥이죠. 아니, 저녁만 하면 그녀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그런데요, 여친 나이에는 어떤 프로포즈를 좋아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녀 마음에 쏙 들게 잊지 못할 프로포즈 어떻게 할까요? 아영 누나 도와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요즘 보면 진짜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마치 유행처럼. 네. 맞아요. 8살 차이 놀랍지도 않죠. 뭐. 그렇죠. 아, 아영 씨는 좀 네. 그쵸. 아실 것 같은데. 어때요? 연상연하 좋죠. 아, 좋아. 대박. 슬퍼. 눈물이 고였어. 아영 씨 눈물이 고였어. 아영 씨 몇 살 연상이죠? 두 살 연상. 두 살밖에 연상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네. 아, 좋아요. 사실 8살 차이 정도는 서로가 좋아하면요 놀랍지도 않아요. 남자는 20대, 여친은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세대가 네. 차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근데 그 남자가 20대로 가면 좀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성분이 30대라면 뭐 경제력도 좋고 또 이제 철없는 20대에 막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엄마같이 포근하게 막 안아줄 것 같고 더 귀엽게 뭐 용돈 주세요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어때요? 것 같고. 아들 같아요? 새끼 같죠? 내 새끼 같다.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윤중이님하고 좀 태생적으로 많이 본질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절대로 좀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좀 애늙은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귀엽게 하기보다는 되게 어른스럽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말투라든가 옷이라든가 또는 식당 안을 가더라도 정말 분위기 있고 되게 우아하거나 풍부한데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말투도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연상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저는 좀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이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이제 연상이면 네. 더 어른스럽게 하려고 그럼요. 많이 하죠. 막 괜히 막 누나라고도 안 하고 야! 막 이름 부르고 아영아! 막 하면서 이렇게 그게 또 의외의 약간 심쿵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나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것 뿐이죠. 근데 또 근데 남자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프로포즈잖아요. 네. 나이 때문에 눈높이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 고민이 시작되죠. 뭐냐? 내 또래 나보다 나이 어린 애면 그냥 종이학 접어주고 그냥 성패하는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 나보다 연상이야. 그러면 다이아를 사줘야 되나? 고민은 막 몇 캐럿 캐럿이 뭐지? 이러지 않을까? 당근. 네. 근데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네. 연상녀는 아마 연하남에 돈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8살 연하남 너무 땡큐지. 땡큐다. 땡큐. 돈은 내가 벌게. 너무 좋다. 8살이 어리잖아.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네. 뭔가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래켜주면서 결혼하자라고 처음 얘기하는 건지.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상견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지못해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할 거야? 막 하면서. 아주 정확한 맥을 아영 씨 역시 경험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이제 결혼 단계에 가기 전에 하는 게 프로포즈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프로포즈가 가장 뒷단계. 네, 결혼식장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게 프로포즈. 어떡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날짜도 다 정해졌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근데 프로포즈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월 21일에 우리 결혼하기로 날짜를 다 잡았는데 프로포즈를 왜 거기서 완전히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죠. 저 신하연 씨 그거 궁금해요. 근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어떻게? 막 풍선이 막. 아니. 명트럭 한복판에서 조각색이 딱 끼다. 어머, 이게 뭐야?
아니요. 저는 제가 촉이 좀 좋잖아요. 눈치가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이상한 거야 오늘따라. 진짜 장난으로 너 혹시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하니? 하고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는데 거기 진짜 반지가 있었어. 그래서 욕하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대박. 신기하다. 혹시 슬래피싱 계획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뭐 결혼하고 우리 언제쯤 하자 이렇게 하고 짜잔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냥 아무 얘기가 없을 때. 아무 결혼 얘기가 안 오갔을 때. 아직 연인 관계도 아닌데? 아, 연인인데. 아, 연인인데. 연인인데 한 투투야. 투투. 아, 투투야. 투투에 2200원 투투고. 2200원. 결혼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게 했죠. 투투에 2200원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했어. 여자 너무 좋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그쵸.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결혼할 때 되면 프로포즈 안 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때 했잖아. 투투에 2200원 주고 했잖아. 아 무슨 말 이제 알았어. 그렇구나. 그래요. 정말 장담이에요. 아니 그래서 두 분도 그럼 두 분도 얘기 좀 들어봅시다. 맞아요. 김태훈 교관님은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전 솔직히 프로포즈 아직 못했어요. 대박. 네, 못했고.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근데 5월 15일 날 우리 와이프가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날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꽃을 하루 전에 주문해서 맞춰가지고 꽃선물을 해주면서 선물까지 줬어요. 근데 프로포즈는 또 언제 할 거야? 또 물어봐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저희 결혼이 10월 8일인데 네, 10월 8일 날 꼭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AP용 찬장으로 계획부까지 올려서 결제 맞고 꼭 하겠습니다. 근데 김태훈 교원님 네. 진짜 웃긴 게 지금 사전 인터뷰 답변 보면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안 하면 무척 서운해할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경험담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 1년 내내 편히 살다가 이제 10월 달만 다가오면 한번 이게 태풍이 몰아치고 그걸 또 벗어나면 또 한번 잠잠해졌다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민 속 장벽한테 8살 연상 여친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 같이 스케치북 프로포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고전이지만 먹힐 것 같아요. 저는 단둘이 있을 때 딱 분위기 딱 잡고 저녁 야경을 같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그냥 반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진지한 대화? 아 그게 프로포즈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잘사람이네. 아직 어렸어요. 20대 후반 되면 네. 야 다이아도 없이 무슨 그 말로 때운 게 프로포즈야. 또 이렇게 30살이 이제 계약서 갖고 와. 그냥 세 명의 인감증명서 갖고 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8살 차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엄마 같은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유모차를 타고 젖병이랑 잠깐만 들어봐도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먹힐 수도 있어요. 유모차가 먹힐 수도 있어요. 안 먹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여자친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평소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람 많은데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뭐 야구 경기 전광판에 뛰어서 결혼해 줄래?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저 같으면 극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프로포즈를 남자가 해야 돼요? 아니 받으세요. 지금 없어요. 여자친구 무릎 꿇혀요.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평생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시고요. 고민 있는 장면 여러분들 주저 말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할 수 없어라는 주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행운기의 헬프미 담당 우리 슬리피 씨. 인권 사연도 할 수 없다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압류! 저는 이런, 네, 이런 고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민 바로 들어보시죠. 군 인권의 돌풍을 일으킨다.
고민입니다. 저게 나오는 게 고민입니다. 제 고민입니다. 저 영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요즘은 오후 6시가 너무 기다려져요. 왜냐고요? 개인 일과 시간에 휴대폰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얼마 전 저희 사단장님이 특정 앱을 지우라고 하시네요. 모임 앱인데 이거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앱이거든요. 휴대폰 써도 된다면서요. 이걸로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걸 동의한다는 것뿐인데 앱 가는 거 하나하나 검사하는 거 인권 침해죠? 야, 저게 어떤 앱인지 모르겠지만 이 앱을 할 수 없어, 이 앱을 쓸 수 없어라는 말인데 언젠가 저는 이런 사연이 올라올 줄 슬리피 씨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장병 휴대폰 사용이 시행됐고 시행되고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인권 주제는 더 스마트해지고 싶다로 준비해봤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이제 시행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스마트해졌거든요. 네네. 군이. 네, 군 스패치에 의하면 먼저 부대 내 사고가 감소했고요. 당연히 외부 활동 중 다치는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가 안 보이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너 어디냐? 하고 이제 뭐 연락을 하면 되니까 실시간 병사 위치 파악이 아주 용이해졌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장병들의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정말 커졌대요. 그래서 사지방에 안 가도 되니까 꿀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왜 벌써 불만이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대 내에서 사용 제한되는 앱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대부분 다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카메라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깨톡 택시나 배달앱 같이 주소가 공개되는 내 위치가 공개되는 것들은 네,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그리고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어플 사용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우 당연하죠. 네. 아, 군대는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니까 네. 이런 앱은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괜찮은데요? 일단 먼저 휴대폰 사용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네.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은 앱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화할 예정이고요. 일단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상반기 후에는 보안대 시스템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과 시간 이후랑 그 휴무일에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평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요, 생활관 안에 내 외부 또는 일정 장소에 통합하여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대 실정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보관 수칙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허용된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치킨 먹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거나 뭐 내무반 생중계를 했던 장병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보안에 위배되는 사례가 지금 있나요? 아주 아주 많은데 인트라넷이 되는 컴퓨터 본체에 USB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는 그 충전기를 꼽는다던가 이제 비문 같은 걸 촬영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고 막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스포츠 도박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안 되지.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진을 올려 SNS에 올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뭐가 됐든 둘 다 문제긴 하지만은 진짜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안 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군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 있나요? 압류, 당연하죠. 근데 병사부터 간부까지 일단 미군은 2등병부터 무조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게 정말 보편적인데 제가 부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휴대폰 규정을 정말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약에 회의가 있다면 회의 때는 휴대폰을 못 들고 들어가요. 그럼 그 보관함에 2등병부터 장군님까지 다 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만 자유가 보장된 만큼 규정도 잘 지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처벌이 좀 강해지면 그런 어떤 규정 위반이 줄어들지 않을까.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긴 한 거죠. Everybody scream! Everybody scream! 얘부터
처벌 규정을 우리가 대답없이 소리하는 건 처벌 규정을 우리가 정해서 좀 막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심장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너무 지금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 좀 깨워드리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 깨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휴대폰 시국 타임입니다. 잘못했으면 혼나라! 핸드폰 사용 수칙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시국거리 준비했어요. 야우! 보실까요? 어렵네요. 이렇게 뭐 반납에 관한 거, 뭐 사용 장소에 관한 거, 뭐 촬영, 게임. 와, 길면 2주 동안 반납이네요. 야,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반복 시 가중 처벌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 원래 이제 상습범이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보니까 병사들 휴대폰 검사까지 해야 하는 간부들의 고충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건강한 휴대폰 사용 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어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색 앱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쓰는 앱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앱. 저는 이제 보정 앱. 보정에 네. 촬영도 되고 뭐 얼굴 이제 막 뭐 토끼도 씌워보고 아기 얼굴도 해보고 SNS에도 올리고 보정 앱이 이제 필수예요. 필수. 그래요. 아, 근데 깨톡 아닌가요 다들? 아, 깨톡 연락오는 데가 없어서 시계예요. 시계예요. 핸드폰.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검색해서 보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 중에 게임을 하고 와이프가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저기 은행 앱 들어가서 이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은행 앱을 많이 쓰네. 은행 맞아. 금융 네, 금융 쪽 은행.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너튜브. 저는 검색 같은 경우도 그냥 너튜브에다 검색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뭐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놔서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어플에 검색하기보다 그냥 너튜브에 검색하는 게 더 정보를 많이 얻을 때도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너튜브인데요. 요즘은 정보를 문자보다는 영상으로 접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연코 깨톡이죠. 그쵸. 일단 뭐 전 국민 앱이잖아요. 사용 빈도도 높고 가장 활용성도 높기 때문에 깨톡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깨톡인데 이제 사회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소통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뉴스도 볼 수 있고 다 되니까 제일 중요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리서치입니다. 내 휴대폰에서 꼭 지키고 싶은 앱. 자, 먼저 설문 문항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자,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다. 제 행복을 지켜주세요. 내 휴대폰에서 꼭 지키고 싶은 앱은 캐케오톡, 너튜브, 인별그램, 그리고 음악 앱. 네 가지입니다. 사실 뭐 1등은 좀 쉬울 것 같고 오늘은 4등을 한번 꼽아보죠. 4등이요? 네, 이 중에서 4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필요 없는 거? 네. 일단 인별그램이 1등일 거예요. 어? SNS 군인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인별그램도 깨톡처럼 대화가 돼요. 그래요? 그럼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도 되고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톡이랑 깨톡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저게 1위일 것 같고 네. 4위라. 4위. 그럼 너튜브. 아 진짜요? 너튜브 아 걸그룹이 있구나. 음악앱 아닌가 음악앱? 네 저도 음악앱이 4위 같아요. 저는 원래 너튜브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튜브가 깔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막내가 자기 너튜브 본다고 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지금 저는 저 4개 중에 깔려 있는 게 깨깨오톡, 너튜브 음악 앱인데 저는 인별그램이 없어서 네, 인별그램. 근데 저도 인별그램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깨깨오톡은 이제 나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고 너튜브는 이제 걸그룹이라든지 영상들 좀 재밌는 거 찾아봐야 되고 음악 앱은 이제 혼자 사색할 때 약간 생각할 때 음악 앱으로 들으면 좋으니까 이 세 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인별그램은 굳이? 근데 군대에서도 많이 사랑을 하고 많이 이별도 하잖아요. 이별을 하고선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제 전 여자친구의 그런 근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래서 깔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너 굉장히 집착하는구나. 너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누구 걸 들어가서 보고 있어. 아니야. 누구 거 보니? 아닙니다. 저는 인별그램. 저도. 말도 안 돼. 그럼 뭔가 그렇죠. 20대나 30대는 당연히 인별그램은 있을 것 같아요. 저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닌 것 같아. 그럼 본인 기준. 네, 제 개인적인 본인 기준이고 윤 기준은. 라임.
네, 저는 음악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음악 앱 같은 경우에 너튜브로 그냥 들으면 돼요. 어,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음악만 듣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음악 보면서 뮤비도 봐야 되고. 맞아, 맞아. 아니면 뭐 지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소나무를 찾아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찾아보나요? 저요? 아, 열심히 찾아보죠. 어, 소나무 찾아봐요? 네, 그래서 뭐 나무 푸는 거 열심히 보고. 네. 소나무 진짜 아, 진짜 소나무를 찾아보나요? 네, 그래요. 네. 네. 저도 윤기준 중인이처럼 음악 앱이 제일. 저 지금 음악 앱이 아닐까요? 거의 모든 앱과 연동이 되고 또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별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인별그램은 깨톡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얻고 사회랑 나를 연결해 주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무관님이 아직 너무 모르셔요. 아주 몰라요. 그 깨톡으로 인별그램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팔로우를 봐야죠. 좋아요가 몇 개씩 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직접 아는 자와 네. 모르는 자가 같이 있는 것의 그렇죠.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초대형 블랙버스 약간 어벤져스랑 약간 절산 영화 같은 블랙버스는 아니죠. 아니, 아니, 블랙버스랑 약간 독립 영화 이런 비교 그런 비교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 내 휴대폰에서 이 앱은 꼭 지키고 싶다. 과연 장병들의 1위는 그리고 꼴등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깨톡은 1위일 것 같고. 네. 데이터로 아, 유튜브는 아, 한계가 있어서 무제한하려니까 보이 아, 데이터 보는데 되네. 카톡. 아, 핸드폰에서 꼭 지키고 싶은 앱은? 유튜브로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 같은 시간에 확실히 이제 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거 골랐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골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역시 소통 안 하니까 훈련소에서 엄청 답답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보다는 친구들과 좀 얘기하고 뭐 하면서 지내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병들은 데이터 무제한이 필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온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18일 지났습니다. 어때요? 써보니까? 아 역시 군대가 성진 병영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아니요. 진짜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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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유튜브가 1위야! 이야, 대박이다. 오. 뭐야, 4위 인별그램이다. 그러니까요. 역시 인별그램. 아. 신기하네. 한 명이네, 한 명. 네. 자, 네. 아이디 니은니은님은 윤기준 중이님이랑 취향이 비슷하대요. 너, 똥 싸면서 샤워하면서 노래 못 듣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똥도 싸는 거예요? 그렇죠. 아, 샤또. 샤또. 네. 자, 제 인생에 멜론이 없다면 수박 먹으면 되지라고 해주셨습니다. 휴대폰이 화장실에 영향을 많이 주나 봐요. 네. 아, 그리고 이분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이디 상환 이두근 님도 음악 앱을 선택하셨어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 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 아이디 농사꾼 만렙 타너스 저번 주에도 나왔죠. 네. 인별그램 있으면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적당히 다 하는데라고 취향을 네. 밝혀주셨습니다. 저랑 비슷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리서치 결과 내 휴대폰에서 지켜주고 싶은 앱 1위는 46.4% 너튜브가 선정됐고요. 대망의 꼴찌 4위는 인별그램으로 한 명만 선택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무조건 1위일 거라고 당연히 1위일 거라고 생각했고 수미 씨도 그렇죠. 네. 어떻게 한 명만 인별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예 안 하면 저로서는 뭐 당연한 결과인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에서는 많이 올리니까 아~ 내가 올려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재밌는 그쵸, 건데 안에서는 뭐 사진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미가 좀 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박빙이라고 예상했던 깨톡은요 32.1%로 2위에 차지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서 영상 보는 게 더 좋다는 뭔가는 조금 씁쓸한 결론이기도 하네요. 네. 국방부의 휴대폰 시범전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검색 및 SNS 사용이 1위로 34.9%였는데 우리가 만난 부대 중
4위로 가장 적은 숫자여서 실제 사용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메인 고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앱 검사가 인권 침해라는 장병의 고민이 들어왔는데 특정 앱 사용 제한 인권 침해입니까?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특정 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사들이 일과 시간 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별 지휘관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앱을 지우라고 한다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특정 앱이 국가 안전이나 군사 보안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해당 웹의 군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제재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거를 모르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쓸 수 있다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봤을 텐데. 맞아요. 왜 이 앱을 못 쓰게 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현실 자체도 행복이라는 걸. 맞습니다. 아, 앱은 맞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윤기중 중위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위에 있는 네 개의 앱이 없을 경우 윤기중 중위는 이렇게 할 거래요. 깨똑이 없으면 부엉이의 편지를 달아서 날려보내자. 음악 앱이 없으면 환청을 듣자. 인별그램 얼굴책 등 SNS가 없으면 교환 일기를 쓰자. 그리고 너튜브에 대한 대책은 없다. 무조건 힌트뷰 짱짱이라고 했답니다. 이건 초딩도 이렇게 안 쓸 텐데. 읽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해결책이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휴대폰 사용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대 사진이나 부대 일정 같은 부대랑 관련된 일체의 것을 아예 휴대폰에 남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군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네, 내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 아니니까 군대랑 관련된 거는 없는 거죠. 내 핸드폰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된다. 이랬습니다.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 아니니 군대와 관련된, 군인과 관련된 거는 아예 찍을 그쵸. 생각도 하지 말고 이 핸드폰이 군인의 폰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저는 그 SNS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에게 막 자격증 이런 거 인강이 많이 뜨니까 그런 거 시청하는 것도 추천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연이어도 해결책을 줬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라도 저희가 줬었는데 근데 오늘은 해결책을 주기도 힘들고 네. 주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배부른 소리지 않나. 죄송하지만. 네. 그렇다면 오늘은 해결책 줄 것도 없고 사연 보내준 장병에게 경고 한마디로 저희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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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세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멋있다. 저는 그 요즘 꼰대어로 많이 쓰이는 낙대는 말이야 라고 해서 지금 그 전역한 장병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어요. 네. 낙대는 이러지도 그쵸, 못했는데. 네. 여기가 사회인지 군대인지 구분이 안 가나? 오~ 좋다 좋다. 사회인지 군대인지 구분 안 가! 자 그럼 마무리로 우리 김태훈 교관님의 오자 정리 들어볼게요. 저도 경고성 멘트를 할 텐데요. 네. 그 멘트의 영화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암호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이 영화 제목일까요? 살려는 드릴게. 신세계! 그렇죠. 살려는 드릴게. 오늘 오자는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다섯 글자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군이 변했잖아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좀 톡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이버의 소통 활성화, 자기개발 기 확대, 뭐 건전한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개인 휴대전화 사용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휴대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장병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행군기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친이 가는 그 부대.
부대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아,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네. 아, 저희 정말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그 7포병 여단에 자주포, K9 자주포. 아, 자주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예.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가끔 폰가요? 아니요. 자, 오늘은 2019년이 7포병 여단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한 해이자 그만큼 그곳의 장병들의 멘탈, 마음도 돈독해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베이스캠프에서 출동했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요.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갑자기 케이크? 아, 이게 웬 케이크입니까? 연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웬 케이크죠? 누구 생일? 어? 올해 2019년은 우리 여단이 창설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0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장기를 마치고 이제 성년으로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변화하는 해로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주년 축하드려요. 네, 아, 고맙습니다. 30주년을 맞아서 이벤트라고 하기보다 2019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고민을 했습니다. 군인답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을 그 캐치프레이즈로 2019년을 보내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30주년이니까 매달 30년 이상의 헌혈을 하자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30명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원자를 그 선별해야 되는 그런 모범적이네요. 활동도 네.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와 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반기 그 육군 주간을 맞이해서 부대 개방 행사를 오늘 계획했습니다. 우리 각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용사들과 간부들의 부모님들을 부대로 초청해서 부대 시설을 개방하고 또 그들에게 부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네, 30주년 축하합니다. 2019년이 7포병 여단 30주년이라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이런 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가족, 남친, 친구가 있는 곳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저 때는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네. 아마 용사들 며칠 전부터 뭐 청소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신나죠. 가족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네, 부대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행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이제 따라오세요. 아우, 친절하시다. 아, 오늘 부대 개방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아, 네. 우리 가족들이.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면회 왔습니다. 아, 오늘 부대 행사라 예. 오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아들 군대 오니까 기분 좋죠. 뭐, 우리 아들 어디서 생활한가 또 궁금하고요. 네. 면회 온 가족분들, 장병들은 그날 외박을 보내주고요. 남은 잔류병사들은 경계군들을 간부들이 대신 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형과 면회했어요. 지금 형과 면회했어요. 네. 어떻게 왔어? 형과 면회했어요. 큰 소리로. 형 보고 싶어? 네. 늦둥이네요. 뭐 할 거예요? 안아줄 거예요. 큰 소리로. 오늘 부대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네,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시는 거. 네네. 생각하셨던 거랑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좀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직접 보면 또 다르죠. 네, 그럼 네. 진짜 안심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탱크. 아, 즐겁게 시간 보내고 탱크도 보고 그러고 갈 예정이에요. 애는 뭐 인터뷰고는 뭐 남아도 탱크가 좀 눈앞에 있는데 방송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탱크 구경하자. 야 멋있겠다. 생각. 야 다림포. 네, 이 정도 돼야 이제 부대 행사가. 고맙다. 계단 기다려요. 받들어. 총. 네. 감사드리며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들이 다 보고 있으면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 멋있네요. 우와. 이야. 국군의 날 행사 같다. 멋있다. 저거 대단한데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 저런 거 없네. 이야. 우리 아들 못 찾겠어요.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화면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똑같아서 안 보여요. 우리 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왜요? 다 똑같아가지고. 못 찾겠죠. 다 똑같아서 못 찾겠죠. 똑같아 보이죠? 만나러 왔어요. 형아 만나러 왔어요. 형아. 형은 고추선수 아니세요? 금강이를 많이 했는데. 우와. 홍수아수. 홍수아수. 예. 진짜? 아 진짜? 아 그럼 여기. 네네. 우리 조카 여기 있어. 아 조카가 여기 계세요? 그래서 오늘 면회야. 그다음 셀러. 되게 좋아할 거야. 아 그래요? 내가 6분 1등 될 때 세계 챔피언 됐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조카가. 조카가. 화이팅! 와 멋있다. 최고 수준의 가족분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작은 탄을 이용했을 때 최대 사거리는 약. 와 저건 진짜 이 부대 행사 아니면 할 수 없는 드론이잖아요. 드론도 무대 나 뺐어. 왜? 다른 거에 갔어. 하나 둘 셋. 깜짝이야. 헤이트죠. 헤이트도 만져보세요. 카메라 켜놨습니다. 아, 카메라 켜놨어. M16 있으셨을 텐데. 네, 안전해요? 여기다. 무겁다. K5 버튼이고요. 누가 쟤이야? 아, 무서워. 생각보다 무거워요.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대 개방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안심도 되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어떤 걸 쓰고 이런 시설도 다 봐서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말로만 들은 것보다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보면서 많이 안심이 돼요. 아우 안심해서 됩니다. 좋지. 어때요? 아, 좋습니다. 여기 부대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모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좋습니다. 꼭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부대 너무 좋아가지고 꼭 오시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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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북! 다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이 엉터리야 이거. 아빠 잘 가르쳐 이제 안 되겠는데. 차렷. 근데 선배 너무 북진 난 당겨. 차렷. 같은. 감사합니다. 다음 지열. 강이 나오시잖아요 아버님. 아빠 다음에 안 부르겠는데요. 군대리하네요. 대박. 이거를. 역시 참 맛있지. 아이고 안 먹었어요? 아 따게 좀 넣어야지. 아니 이제 그게 단 게 아니야. 아 아빠 무슨 말이야? 군대리아 처음 먹어봤네. 진짜? 예, 우리 30년 전에 군대 갔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상당히 맛있어요. 맨날 집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먹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먹으니까 더 좋네. 맛있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네. 와, 근데 요즘 군대 밥이 진짜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경험을 진짜 언제 해보겠어요. 아, 맛있겠다. 아, 군대에 먹고 싶네요. 왜 족교 인사로 바뀌었죠? 아, 그게 아니고요. 장기사로. 장면으로 된 거죠, 다. 네, 야, 꽁초까지. 오, 네. 야. 엄청 준비하셨네요, 여러분. 자, 요즘 장면들 중에 인싸들이 많아요. 네. 빠질 수 없죠. 오 마이 갓. 진짜 군대 가면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우, 약간 찡하셨어요. 그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행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노래 너무 슬프다. 다들 눈물이 글썽이죠. 네, 울컥하신 게 보여요. 무슨 기분일까, 저게. 다음에 또 해드려야 될 거. 울지 마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대로 처음 만나봐요, 어머니 말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 이래서야. 처음 말을 시켜드리는 게 죄송하고 그동안 저를 위해 뛰어왔던 바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다 컸어요 이제. 못하겠네요, 저는. 얼마 전에 진급도 하고 해서 기분도 좋았는데 이렇게 부대 개방 행사로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 참말로 뭐 맨날 애기 같아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온 게 그래 보고 한 게 막 다 씩씩하고 다 캐앉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많이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정말 아, 저 반나절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네.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 아, 참. 아, 네. 너무 훈훈한. 네. 아니 보는 저희도 이렇게 훈훈한데 현장에 가신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장병들도 가족들 부대 오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훈련소를 12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 마치고 임관을 할 때 어머니가 오셔서 어깨 계급장 이렇게 딱 달아주시는데 네. 뭔가 눈물이 왈칵 딱 나더라고요. 그래. 똑같습니다. 그래, 19년 전에 저도 아버님께서 계급장 똑같은 얘기 안 듣도록. 부모님의 소중함이라는 게 너무 당연시해져서 막 못 느낄 때가 많은데 특히나 누구나 군대에 가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저는 저 세족 씨가 아이디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제 부모님 발을 씻겨드릴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네. 취지가. 누구보다 칠포병 여단을 사랑하는 건 부대 장병들일 텐데요. 포병 여단이 어떤 의미인지 한 마디씩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포병이란 친척 동생들이다. 친척 동생들처럼 이렇게 좀 아기 대하듯이 섬세하게 다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다. 화포도 멋있고 제가 이런 부대에 근무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칠포병여단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추억거리를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저장해 두는데 앨범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배움터이다. 사회의 또 중요함을 느끼고 또 가족들의 중요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이 너무 맵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칠포병 여단이란 핸드폰 같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차렷! 전방을 향하여 경례! 북진! 네. 아, 저에게 칠포병 여단이랑 부러움이네요. 네, 저런 멋진 무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던 자체가 정말 부러움이네요. 네. 자, 오늘 녹화 함께한 두 분,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이제 네. 가족 초청 행사에서 세족식 하는 게 가장 진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복이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견해! 행군! 네. 연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딴 거에 빠져 있으시다고 하는데 뻔하죠. 뭐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여자 아이돌. 아 있지. 네. 네,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제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빅마마 씨를. 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여신 분들만 계시죠. 바로 트와이스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저도 여자 친구 있어요. 대박. 네. It's a Arctic Sleeping Dog. 아, 운동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아, 복근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요? 오, 오, 오 그래요. 잠깐만, 아무래도.